포장 기술의 작은 차이가 제품의 맛과 품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냉동 피자와 같은 간편식도 마치 화덕에 구운 것처럼 만들어주는 포장 기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 서셉터라는 소재를 통해서 말이죠. 전자파는 항상 제품을 투과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제품과 함께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발열 포장재라고 하는 서셉터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를 이제 반사시키고 접촉하고 있는 제품에 반응을 일으키는 이제 형태의 포장재이기 때문에 갈변화라고 하는 브라우닝이 좀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식감도 조금 더 바삭한 식감을 느끼게 유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포장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셉터의 기능과 효과를 확인해 보기 위해 일반 판과 서셉터 판을 반씩 나눠 만든 포장지로 조리 실험을 진행해 봤는데요. 전자레인지 가열 시 최대 200도 가까이 오르는 서셉터 판 부분의 피자가 조금 더 잘 익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닥 부분도 마치 구워진 듯한 브라우닝 효과가 구현돼 일반 판 부분과 차이를 보이네요. 조리 후에 보시면 이제 이쪽 끝부분을 기준으로 이제 대부분 좀 안 그런 면에 비해서 바삭하게 조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색으로 구분을 해봐도 이쪽 서셉터가 적용된 한 면은 좀 이제 브라우닝이라고 해서 약간 갈변화가 돼서 조금 더 이제 열을 더 많이 받았다는 걸 나타내고 한쪽 면은 그냥 제품 그대로 조리된 상태로 이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갓 조리된 것 같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패키징 기술. 식문화 트렌드와 간편식의 퀄리티를 새롭게 바꿔가고 있네요. 사실은 이제 서셉터에 맞는 제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제품이 있습니다. 이제 서셉터에 맞는 제품들은 대부분 이제 스낵류나 베이크류 같은 게 이제 가장 적합한 제품이 되고 그 외에 또 튀김류라든지 저희가 이제 먹었을 때 조금 더 바삭한 식감을 요구하는 제품들에 한해서는 좀 궁합이 좀 잘 맞는 포장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